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도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던 비는 지금 대부분 그쳤습니다. 제주도로만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방문한 연무가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대구 25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남해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또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해역은 흐리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7에서 12m로 불겠고요. 파도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